선수가 지금까지 거둔 승리에 비해서 한동훈 선수 지금 3라운드 들어서 1승 7패 게다가 현재 5연패 중이란 말이에요. 이걸 한동훈 선수가 끊어줘야 공군에이스가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공군에이스 입단에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모으고 계셨던 한동훈 선수인데 그럼요. 최근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한동훈 선수가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약했던 메카닉이긴 하지만 네. 이런 기회도 살려서 공군에이스에게도 힘 좀 줘야죠. 네. 러시아 3에서의 그 누적 토스의 테란은 8대 24, 테란이 75% 승률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안드로메다에서 토스가 테란한테 유리한 건 이상으로 테란이 러시아스를 좋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잡아줘야죠. 네. 네. 만약에 여기서 한동욱 선수가 박영민 선수를 잡게 되면 그 이상까지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어요. 박영민과 한동욱 대결 신청풍명월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막 시작됐습니다. 먼저 현재 2킬로 분위기 좋은 박영민 선수죠. 어. 박영민 선수의 프로토스 진영. 자, 그리고 공그레이스의 중견으로 출격한 한동욱 선수입니다. 현재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한동욱 선수의 분위기 업시켜야죠. 네, 러시아워 3는 다음 대비고 네, 신청률 제가 잠깐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놨어요. 신청풍명월도 근데 어쨌거나 7대 14 네. 더블 스코어로 테란이 토스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맵 그리고 만약에 한동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다음 맵까지도 테란이 좋아요. 아, 네. 오영정 선수는 아직까지 출격하지 않았습니다만 공군에 대한 애정을 얼굴로 마음껏 표현하고 계시네요. 자, 공군에이스의 응원단 오늘쯤은 정말 공군에이스가 승리를 거둬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시작 선봉이었던 박정석 선수부터 시작해서 아쉬운 패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만큼 박영민 선수가 이제 완전히 몸이 풀렸기 때문에 더욱더 박영민 선수는 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자, 지금은 한동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프로토스전은 현재까지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견 한동욱 선수예요. 네, 뭐 이제 뭐 한동욱 선수 아무래도 박영민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네, 이번 경기 역시 한동욱 선수가 메카닉이 상당히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맵의 밸런스가 조금은 테란에게를 기울긴 하지만 그게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만큼 뭐 양 선수의 차이가 최근에 분위기는 조금의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네. 한동욱 선수 이런 연전 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분위기를 빨리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번 맵만 이기게 되면 2승 충분히 욕심 노릴만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 상대 박영민 선수는 일단 이번 0809 시즌에서 탈환전은 지금 처음입니다. 네, 그럼 뭐 한동욱 선수가 뭐 이 맵을 잡게 되면은 뭐 러시아3에서 아마도 뭐 변영태 선수 내지 조병수 선수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데 네. 만약 변영태가 나온다면 정말 그 시절 막 그 8.15 맵 쓰이고 막 이랬을 때 태태전 최강 그러면 한동훈이냐 변영태냐 그렇죠, 이럴 때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아, 그때 그 두 선수의 엄청난 그 기동전 예, 진짜 정신없는 기동전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러려면 일단 한동훈 선수는 이 박영민이라는 고비를 산을 넘어야겠죠. 자, 문진 쪽에서 팩토리 올라가고 있는 한동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막 프로브가 박영민 선수의 눈이 돼서 지금 샅샅이 돌아보고 있어요. 네, 뭐 이럴 때 초반부터 좀 압박적인 경기. 아, 일단은 프로브를 잡히면서 네, 아이고 네, 한 방만 때리면 잡는 거였었는데 에이. 이런 거 하나하나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면서 몰래 건물 시리즈를 애집 들어가서 네, 이 지역에 뭐 일단 뭐 8년을 짓지 않는다라면 딱히 프로브가 왔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도박적인 수로서 아예 센터 게이트의 다크 템플러로 초반의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네, 상대방 본진 안에 들어가 봤더니 벼락 수도 있고 팩토리 짓고 있는데 혹시 전진 벼락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온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거 짓지 않고 여기 프로브가 와서 뭐 있으면 걔는 예, 척살해야 돼요. 그렇죠. 예, 거의 탈영이죠 그러면은. 자, 시작하면서 지금 공군에이스의 두 번의 작전을 다 막아냈던 박영민 선수인데 이번에는 먼저 네. 작전을 한번 걸어봐요. 야, 정말 승부를 걸 줄 아는 선수라는 게 일단은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이 한동욱 선수가 메카닉이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 맵의 밸런스, 위치 분명히 한동욱 선수에게 많이 웃어줍니다. 네, 그런 힘을 발휘하기 이전에 그쵸. 일단 이렇게 상대방이 예상치지도 못하는 전략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안으로 네, 더 못 들어가죠. 아이고, 네, 러시 거리 이건... 러시로가 러시 거리가 특히 특히 앞마당 간의 거리가 테란에게 최적화되어 있을 때 프로토스들이 넉넉히 물량전하다가 그냥 쑥 밀리는 플레이를 하느니 예, 지금처럼 오히려 그 러시 거리가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아니 뭐 하드코어 질럿이라든지 예, 뭐 빠른 닥템플로로 한번 승부를 보는 플레이라든지 지금처럼 뭔가 이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박영민 그래서 현지까지 포함해서 스리게이트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박영민 선수는 완전히 초반에 네. 집중해서 지금 칼을 빼듭니다. 저렇게 되면은 터렛 하나 정도 있든지 아니면은 마인을 진검다리식으로 놓아서 다크템플러에 대해서 대비를 하더라도 질럿 마인 막 아 질럿 다템 밀어넣어서 마인 제거하고 묻지마 다템러시 그 오영종표 네. 묻지마 다템러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예 정찰하지 못하면 나왔어요. 거의 못 맞습니다. 네, 마인의 7시 지역 예, 적어도 뭐 센터 지역 지금에다 매사람에서 전진할 텐데 이제 다크템플러 나옵니다. 나왔지요. 센터에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이거 공격한 병력들을 그대로 그냥 멈춰놨고 네. 나머지 본진 수비도 해야 되는데 한동호와 여기저기 발이 네. 떨어졌어요. 네, 숨겨놨던 질러스로 마인 제거하면서 다크 밀어넣게 되면 이거 볼 것도 없이 이거 진짜 큰일인데요. 네. 자 일단 그나마 전진했던 병력으로 그나마 다템을 봐서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센터에 두 게이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에서 아직까지 센터의 게이트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네. 아직 눈으로 파괴됐으니 안 됐습니다만 아마 짐작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본진 쪽에 이제 엔지니어링 베이 올라가는데 어느 세월에 터렛 찍습니까. 야 이거는 전원 정도로까지 다템플러가 마인에 한방 맞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마인은 질럿으로 제거한 다음에 다템을 온전하게 본진 입성한 거거든요. 이러면 거의 한 90% 정도 못 막습니다. 야, 네. 이거 오늘 박영민 선수 거의 퍼펙트한데요. 네, 일단은 예, 상대방이 이미 기세 탔기 때문에 무난하게 운영할 것이다 라고 예, 좀 일찌감치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센터 게이트 이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예. 이러면서 로보틱스 올리고 옥점을 가도 되고 이미 너무나도 큰 피해 받았습니다. 야, 진짜 마인이 SCV를 잡는데 네, 핫템은 계속 살려주고 있어요. 거의 뭐 불사지네요. 센터 이렇게 본진 지역에 돌아다녀서 네, 마인으로 제거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아, 좀 정찰만 성공했으면 아쉬움이 들지만 네 일단은 뭐 무난하게 백화점에다가 당한 것이기 때문에 박영민 선수의 전략 선택이 네, 또 좋았다는 걸 볼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영민 선수하고 경기하면은 특히 러시거리 가깝고 그러면은 한 4번인 1번처 정도로 찔러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박영민은. 야 지금은 네. 거의 뭐 한동훈 선수가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속수무책이에요. 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야 이거 박정석부터 홍진호 한동훈 선수까지 차례대로 계속해서 무너지는데요. 공군 에이스 네 공군 에이스의 각 종족별 대표카드를 네, 차례로 물리쳤다라고 볼 수 있고 공군 에이스의 지금 종족 무관 최고 에이스가 지금 하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 이거 초반에는 공군 에이스의 박정석 홍진호의 작전을 딱딱 막아내더니 이번에는 먼저 자신이 센터 게이트 다크로 정말 뭐랄까요 요만큼의 지방도 하나도 없이 정말 딱딱 깨끗하게 한 칼로 메워버린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상대방 약점을 찌를 줄 아는 선수고 네, 원래 잘할 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걸 때 전략을 걸면서 네, 한동훈 선수가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는 플레이 했고 네, 무난하게 챙겼다면서 올킬 직전까지 갔습니다. 네, 진짜 무난하게 정말 3킬까지 박영민 선수 그동안에 3라운드 출격하지 못했던 한을 이 자리에서 다 풀기라도 하는 것이 그냥 정말 기세 탔고 흐름 탔어요.